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기시 오원시에서 시를 한수 따라 쓰겠습니다. 오늘 쓸 시는 석강십영 위 조상사 운백 준용작 네 번째 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 마지막 편까지 딱 쓰고 주말을 맞게 돼서 기분이 개운한 그런 심정인데요. 그러면 이시 전체를 한번 쭉 읽고 난 뒤에 이 마지막 편을 쓰겠습니다. 석강시병 위 조상사 운백 준용작 석강의 열 가지 풍경을 읊다. 진사 운백 준용 진사 조운백 준용을 위해 짓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자독 석강영 석강에서 읊은 시를 읽고 난 뒤부터 연군 동아정 그대와 나의 뜻이 같음이 어여뻐라. 원종 진 외복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나 동산을 마련하고 가향 수변성 물가를 향하여 집을 지었네. 유취 고서락 취미가 있으니 홀로 기뜸이 즐겁고 무구 만사경 구하는 것이 없으니 만사가 다 가볍다. 오후 지관승 오후에 다섯 제 후에 별장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쟁비 차간정 이렇게 맑은 곳과 비교하리요. 상지 산광리 좋은 땅은 산빛 속에 있고 허정 수색 중빈 정자는 물빛 속에 잠기었네. 척창 분죽일 창 열어 대숲 사이로 햇빛 드리고 수박 호 빈풍 긴발 내려 강바람을 막았노라. 어사 린 가공 고기잡이 일은 이웃과 함께하고 농담 야노동 농사일은 들녘의 노인과 이야기한다. 인유 기무락 사람이 한가하니 어찌 즐거움이 없겠는가. 차락 동무종 이 즐거움만은 끝이 없어라. 그러면 따라서 쓰겠습니다. 고기잡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일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웃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넷, 셋, 열넷. 집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함께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농사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야기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둘, 열세, 열네, 열다섯. 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노인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함께 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인 하나 둘 한가할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찌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없을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즐거울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2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즐거울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홀로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없을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쫓을 아니 마지막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끝 종입니다. 끝 종자로 끝나는 시였네요. 그러면 다음 시에서 또 필사의 시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